오늘의 선물! 안녕하세요. 저는 장떡입니다. 지난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집에 있는 모든 장난감들을 쫙 깐다고 했었는데요. 1000개가 넘었네요. 다음 주 영상에서 집에 있는 모든 로봇 장난감들을 쫙 깔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메가 스콜피온을 요렇게 군용 컨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을 보던 중에 요즘에 로봇 장난감을 왜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은 로봇 장난감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로봇 장난감들을 제가 구해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중국에서 구해온 로봇 장난감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제가 두 가지의 로봇 장난감을 구해가지고 왔는데요. 이 로봇 장난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국에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특촬물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레드, 화이트, 블랙, 옐로우 이런 아줌마, 아저씨, 삼촌, 이모, 형,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특촬물 두 가지씩이 들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체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게 또 따로 이렇게 이런 장난감들이 이렇게 합체가 되는 제품이고요. 이 장난감과 노란색이 합체가 되면 이렇게 되고요. 이 장난감과 파란색이 합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. 근데 노란색은 여기 있고요. 파란색은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. 파란색이 또 출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채! 부채! 부품! 부품! 설명서! 와, 진짜 멋있네요. 연결 방법들이나 변신하는 방법이 도구시나 카봇들을 많이 응용을 한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런지 로봇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. 중국 제품, 요런 제품들 나오면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대박. 첫 번째 레스큐 로봇입니다. 이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불빛도 나고요. 위! 로봇들의 상징 이 V를 이용을 해서 자, 보시면 닫아주면 짠! 방독면이 됩니다. 굉장히 멋있죠? 팔은 요 정도 움직입니다. 뭐 팔꿈치는 움직이지 않죠? 팔꿈치가 없습니다. 아예 무릎도 아예 없고요. 요 정도 움직입니다. 가동률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. 움직이는 부분이 뭐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제품은 레스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분리를 해서 어떤 제품들이 합체가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사까지! 이렇게 돌려줘. 닫아줘. 그리고 이거는 이게 끝입니다. 앰뷸런스 같죠? 합체가 되면 이제 로봇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. 자동차 3개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요 부분이 무슨 멋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분리가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실 이게 분리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설명서에도 분리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다음 로봇입니다. 와, 이 로봇 진짜 저는 이 로봇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? 와, 진짜 심각하게 멋있습니다.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로봇인데 일단 여기 가운데를 누르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빛이 들어오고요. 드릴입니다. 드릴. 네, 이걸로 공격을 하는 거죠. 와, 무섭습니다. 잉! 이 버튼으로 뿡! 레스큐 로봇과 마찬가지로 이 로봇도 얼굴이 변형이 됩니다. 자, 여기 얼굴을 위로 올려주면 와, 제거를 해줍니다. 이거를 해주고 끼워줍니다. 발사! 와, 진짜 멋있죠? 와, 요렇게 두 쪽으로 변신이 됐는데
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나눠볼까요? 여기 떼주고요. 부분을 떼줍니다. 2종으로 분리가 되기도 하고 3종으로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중국에서 출시됐던 제품들 중에서는 거의 역대급으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이 또 합체가 되는데요. 이 두 종의 로봇이 합체가 됩니다. 합체가 된다고!